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몸이 좋은 사람들만 출전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인들의 꿈의 무대인 올림피아. 2020년 올림피아에는 한국 선수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13명이나 출전을 합니다. 종목별 선수들이 어떤 시합으로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붐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아놀드나 로니 콜먼, 피리스 등의 가장 거대한 몸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는 부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오픈 출전에 성공한 선수가 없었으나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승철 선수가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하며 오픈 부문 올림피아에 진출해 피리스, 브랜든 커리, 빅나미, 덱스터 잭슨, 롤리 윙클라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나이들과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212 올림피아, 체중 제한이 있는 부문으로 212파운드, 즉 96kg 이하 체중의 보디빌딩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레전드 보디빌더 김준호 선수가 세월을 거꾸로 가는 듯한 엄청난 몸으로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하며 올해 네 번째로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작년에 클래식 피지크 프로카드를 따자마자 다음날 프로전까지 우승해버리는 미친 텐션을 보여주었던 김성환 선수가 올해 코리아 클래식에서 212 종목으로 출전해 우승을 하며 한 번도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두 선수가 올림피아 사전 심사 무대를 통과해서 본선에 김준호, 김성환의 투샷을 볼 수 있을지를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점점 거대해지는 사이즈 게임이 되어가는 보디빌딩 샵에서 1900년대 보디빌더들의 아름다운 몸을 찾고자 만들어진 종목인 클래식 피지크는 키에 대비해서 체중 제한을 두어 거대한 몸보다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진출 선수는 7월에 열린 코리아 클래식에서 우승한 박명호 선수가 첫 번째로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되었고 이어진 몬스터짐 프로에서 예전에 전국 체전부터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송재필 선수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몬스터짐 프로에서 송재필 선수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던 함서진 선수가 9월에 열린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마지막 클래식 피지크 진출 티켓을 따냅니다. 맨즈 피지크,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몸을 추구하는 종목인 맨즈 피지크는 얇은 허리와 넓은 등의 비율인 V테이퍼를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피지크의 부동의 원탑으로 불리던 최봉석 선수가 2019년 말에 열린 재팬 프로에서 서양의 모든 프로 선수들을 꺾고 역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맨즈 피지크 부문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의 많은 언론까지 주목하고 있는 피지크계의 타노스 김민수 선수가 외계인 같은 허리와 등 어깨의 비율을 보여주며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해 올림피아 티켓을 따냈습니다. 세 번째로 최승호 선수가 2018년에 프로전 데뷔 이후 오랜만에 프로 무대에 등장해 얼굴부터 몸까지 잘생김을 뿜어내며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해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맨즈 피지크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어 점점 사이즈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맨즈 피지크 부문에 국내 선수들이 외국의 거대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종목입니다. 피규어 부문, 비키니보다 하드한 몸을 요구하며 선명한 근육 라인과 맨즈 피지크처럼 얇은 허리와 넓은 등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종목으로 안다정 선수가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하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피규어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합니다. 비키니 부문, 맨즈 피지크와 마찬가지로 해변에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연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얇은 허리와 힙의 볼륨감, 전체적으로 심하게 과하지 않은 근육의 사이즈를 요구합니다. 아름다운 몸과 포즈로 나바 대회도 휩쓸었던 최사라 선수가 2019년 작년 말에 열린 몬스터짐 프로쇼에서 우승하며 첫 번째로 2020년 비키니 올림피아 진출 티켓을 따냅니다. 그 뒤를 이어 작년에 재팬 프로, 밴쿠버 프로, 뉴욕 프로까지 해외 무대를 도전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성욱 선수가 올해는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하며 두 번째로 비키니 부문 진출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데뷔 이후 국내부터 해외까지 꾸준히 프로전을 출전하여 13위, 7위, 5위, 4위, 2위 등의 성적을 기록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오던 황혜경 선수가 9월에 열린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세 번째 비키니 진출 선수가 됩니다.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 선수와 한 번도 한국 선수가 진출하지 못했던 오픈과 맨즈 피지크 부문까지 진출자가 나오며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0년 올림피아에서 국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